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. 그중 하나인 장진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박수 칠 때 떠나라가 개봉을 앞두고 이색 제작 보고회를 가졌는데요. 백현주 기자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.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제 오후 5시 강남의 한 바에서는 박수 칠 때 떠나라의 재미있는 제작 보고회가 열렸습니다.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을 48시간 동안 TV로 생중계한다는 독특한 줄거리를 담은 이 영화처럼 제작 보고회를 안내하는 이들도 수사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한 성우의 나레이션으로 진행됐던 제작 보고회 현장에는 장진 감독과 주연 배우 신하균이 먼저 참석을 했고 또 다른 주인공인 차승원은 심한 감기로 병원을 들러오느라 뒤늦게 도착했습니다. 사진부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사진부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아니 급성 중이염이 와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기 조심하십시오. 감기 아니라 땀병 아니야? 시큰한데 너무 오래 가는데 이거. 차승원, 신하균 두 스타의 연기 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박수 칠 때 떠나라에서 차승원은 한 호텔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미모의 카피라이터를 죽인 살인범을 찾는 검사 역을 맡았습니다. 과학이 어우러져 명작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. 하면서 특별히 앞에 전에 있던 작품이 그 수사국이었고 제가 군관이었고 비슷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었고 단지 시야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좀 겹치는 어떤 그 비슷한 그 색깔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다분히 틀린 내용이어서 뭐 그런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요. 그냥 굉장히 편하고 즐겁게. 이 영화에서 신하균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검사역의 차승원과 긴박한 심리전을 펼칩니다. 11시 50분에 현장에서 검거된 용의자가 있었고요. 얘기 좀 할까? 신하균은 박수 칠 때 떠나라의 장진 감독이 제작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도 출연했습니다. 그게 됐는데 둘 다 재미있어요. 네, 재밌게 잘 나왔고요. 근데 이제 워낙 두 작품이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제 바람은 지금 방학도 됐고 해서 영화할 때 두 편씩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극장 찾아주시면 그분한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극장 업자 같아요. 많이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시간은 동일하게 해주세요. 일주일 차이로 개봉하는 박수 칠 때 떠나라와 웰컴 투 동막골의 감독과 시나리오를 맡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장진 감독은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설명했습니다.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제목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자주 쓰던 얘기였어요. 그 질리게 기다려봤자가 앵콜 안 나오니까 그냥 박수 그나마 쳐줄 때 떠나자고 이런 얘기는 제가 일하면서나 모여서 친구들끼리 그렇게 자주 쓰고 동료들이랑 자주 하던 얘기였거든요. 그리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뉘앙스와 약간의 중의적인 어떤 이미지가 이 작품에서 나오는 작은 단서가 되는 어떤 뭐가 묘하게 어울리는 중첩이 있어요. 그래서 TV를 통해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의 수사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만들어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다음 달 11일 개봉합니다.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.